오늘 본문 말씀 볼 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카와 아굴라. 먼저 남편 이름이 나와야 될 텐데 그 안에 사모님 이름이 이제 브리스카가 나오고 아굴라는 브리스카의 남편입니다. 여섯 번 나오는 가운데 네 번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 이름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 성경을 보는 분들은 내용을 알았지만 참 두드러지게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많은 헌신하고 그 로마뿐만 아니라 에베소 고린도 교인들이 남편 이름보다도 그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볼 때 그 남편 되는 아굴라, 본토라는 그 지역의 출신입니다. 브루스킬라 그 애칭이 이제 브루스카르죠. 브루스킬라 로마의 명문가 출신으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브루스킬라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로마 아주 귀족의 이름이죠. 그래서 브루스킬라는 브루스카의 애칭어다. 그 뜻은 모임관이 거짓이 없는 자. 이름 자체가 아주 정직합니다. 성실하고.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참 가치 있는 자.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은 벌써 인생 나오자. 인생 나오자입니다. 정직하게 되면 가치 있는 자. 두 번째는 존경할 만한 자. 그런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이 상당히 귀하고 중요하죠. 물론 보이는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막상 적절한 적합한 일꾼을 찾으려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사람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담 죄진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볼 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안 찾은 날이 없고 안 찾은 시대가 없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 말씀 볼 때 얼마 찾았습니까? 예레미야 5장 말씀 봐도 예루살렘 빨리 왕이하라.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라. 그 수천만 명 가운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아니라 뭐 예레미야 5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뜻을, 큰 일을 맡겨가지고 그 이룩하기 위해서 죄악 역사를 아주 종말시키기 위해서 죽음과 사망과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 한숨 이걸 해야 끝장내기 위해서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을 찾아가지고 세계 복음 역사의 장을 맞들어지게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돈 버는데 무슨 한자리 하려고 이런 아양 떨라고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는데 동역자.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동요자, 한 가지 동자 아닙니까? 역사의 자고 놈자고 어떤 일을 동일한 목적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 어떤 일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 그게 동료자입니다. 서로 돕는 삶이죠. 함께 일하는 삶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읽겠지만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료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리라. 사도 바울이 눈이 처참하게 돼 있어요. 그 뛰어들어 사도 바울을 내려고 내가 했다고 말이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을 갖다 내놓았습니다. 갑상치라고. 신고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참 아굴라 이름도 모르고 브리스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한 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 남편이죠? 브리스가 여자죠? 자그마치 여섯 번 말씀한 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감사한지 내 목숨으로 해서 자기 목을 내놓았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문안할 때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두 부부에 대해서 문안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우리 어떤 개인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도와주는 일꾼. 즉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이 보람이 있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어떤 권력자 앞에, 어떤 명문, 돈 많은 부자, 어떤 지주, 그런 분 앞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 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동역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동료 사역자들을 영예를 높이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권적인 이권적인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을 동업자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사람을 동지라고 합니다. 동지. 정치하는 사람도 동지라고 그래요. 동역자는 숭고하는 목적을 위해 함께 실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오직 천국의 복음, 예수의 구원의 복음 가지고 일하는 자. 그 동역자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소아시아 본도에서 출생한 유대인 부부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크레오드가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그냥 남자들은 다 내쫓고 여자들은 살게 했습니다. 아니, 자기 남편 쫓겨나는데 얼친 여자가 바보 아닌 사람이야? 그 여자가 거기 로마에 남아있겠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 남자 추방연을 했을 때 어디로 이사하느냐? 고린도. 고린도 살다가 사도 바울이가 제 2차 여행 때 그때 만난 분이에요.
이게 유독에 믿다가 개종했죠. 다른 종교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듯이. 근데 인사를 하고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있죠. 장막을 만드는 삶이고 장막 빵꾸 나오시 하는 삶이야. 바울과 취업이 같아. 동일한 일을 하던 바울을 만나서 그 사도인 것을 알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똑같이 마음 편하지 않고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텐트 구멍난 거 다시 떼어주고 말이죠. 그래가면서 돈 몇 푼 벌어가지고선 쌀을 사서 같이 밥을 해먹고 말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부부가 따라갔어요. 참 하나님같이 생겼습니다. 아굴라하고 브루스카하고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같이 생겼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도에 힘쓰고 바울이 가는 걸 맞아가서 참 몸종이 아닌 몸종같이 그림자같이 일을 해줬어요. 그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고린도에서 다시 로마로 또 이사갔습니다. 한 가지 신통한 것은 로마 가니까 작은 집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래서 의제 두제 전도에서 오는 자마다 이 아굴라 집에 오면은 그 사모가 되는 브루스카가 밥을 해서 대접하고 그냥 무서울 정도로 예인범 모양으로 예명 무섭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수가 늘어났어요. 대단합니다. 초대교회는 큰 건물이 없었죠. 건물 질 돈도 없죠. 뭐 몇 살만 되는데 개인 가정집이 교회로 했습니다. 그 아굴라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얼마나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로마의 자기 집을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린 교회로 내놓고 사도 바울이 브루스카와 아굴라 집에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빨래도 해주고 눈이 안질 걸려서 잘 보지 못하는 거 다 치료해 주면서 치대거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카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이 두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이 하나예요.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생각이 같았습니다. 말하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거 없어요. 고전 3장 9절 말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고전 3장 9절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속히 이룩하고 해서 당신의 동역자를 찾고 있대. 오늘날 평화의 사도로 살림하는 살림꾼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림꾼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살림꾼이죠. 교수는 학교 살림을 하는 자요. 사업가는 기업을 살리는 자요. 어머니는 자녀를 살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정신을 살리고 정치가는 인권을 살리고 자유를 살리는 살림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뭐냐? 마귀새끼란 그 모든 유기질서를 그냥 파괴시키라고 했습니다. 윗사람도 없고 아랫사람도 없어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마귀 사단의 일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러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지러운 사람이 아니야. 실수한 사람입니다. 바울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교회생활을 하면서 여성계는 여성계 교원에 속해야 됩니다. 남성계는 마찬가지예요. 장로, 권사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녀들과 청년들, 교회 나와서 기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거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그거 교인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관이 없습니까? 나는 성경 보고 하는 말이야. 바울과 데모데한테 그 말씀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단들은 어둠의 세계는 전부 다 파괴. 잘 믿는 사람 믿지 못하게 만들고 전부 다 정신 어지럽게 만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0절에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부부 보세요, 부부. 사단은 모든 일을 그냥 파괴시켜 와서 어지럽게 만들고 와요. 예수님은 다 질서로 세워 왔습니다. 구덩이 빠진 자 붙잡아 놓게 해주고 어둠 있는 자 빛 가운데 인도하고 사망 선고받은 자 다시 붙잡고 대신 사망당하고 우리 살려주고 말이죠. 로마 5장 8절 말씀 볼 때 내 아들을 죽기까지 해가면서 내가 너를 살려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갈망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나. 우리가 전단일이나 가정의 자녀를 돌보는 일, 남편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참 넓은 의미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 없죠. 청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청소법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농장 농작분입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식당에서 나는 많은 분들에게 봉사 헌신한다. 물론 돈 벌지만은. 또 집에서 요리하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집의 요리사다. 학교의 교사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나는 동역자들이다.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동역자다. 이렇게 소명의식을 갖기만 하면은 하늘에 숭고한 일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바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사가 하는 일은 성직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성직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으로. 목사만 거룩성자가 붙은 성직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성적이야. 나의 기쁨 뺏겼다. 그냥 그런 분과 그런 가문과 그런 가족, 자식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만은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늘 내가 하는 일에 여기 심어 예수님이 계시냐, 내가 장사 밑강을 판다, 사과를 판다, 이 파는 이곳에 예수 계시냐, 바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모세야, 너 신보사 거룩한 땅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죄악의 때 모든 마음의 신부터 우리는 보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규천이 없어요. 집사직이나 권사직이나 목사 자녀들 똑같습니다. 직분에는 규천이 없습니다. 전도자의 사역이나 교회 내부 살림 맡아 일하는 말단 기관에 일하는 분들, 또 집사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바로 그 성직의 성직. 아굴라가, 브라스카가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무슨 일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나는 동역하고 있다. 동역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 동역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카 같이 행복한 부부 동역자. 남편은 잘 믿는데 아내는 할 필요 없어요. 또 아내가 잘 믿는데 남편은 겉다리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카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참 브리스카와 아굴라는 행복한 부부죠.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두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여섯 번이나. 그래도 한 번 말하면 몰라요. 여섯 번이나. 성령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남편과 아내 두문두문 아니라 남편이 먼저 나오면 또 아내가 나오면 반드시 인거 부부 모양으로 꼭 나와요. 성경 말씀 볼 때요. 그냥 남편, 자기 아내 브리스카밖에 없죠. 또 브리스카 편에서 남편, 그 남편밖에 없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세 번 말씀했지만은 여섯 번이나 사도 바울 편지 문할 때마다 브리스카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대역까지 받았습니다. 은혜 받는데 대역까지 받았어요. 의견이 똑같아, 의견이. 참 하나님이 이러면은 당신 갔다 와. 난 몸 아프니 나 집이 쉴게. 없으세요. 그렇게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능지 처참을 죽는 마당에 끼어들어서 내가 했다고 해서 바울을 꺼내는 거 보세요. 그런 현대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인들은 남자를 추방하고 여자는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가 자기 아내 부스카한테 당신 여기 남아. 남자만 추방하지 여자는 괜찮아. 무슨 말씀 있냐고 말이야. 나 따라 나갔다고. 만약에 그 아내 부스카가 아굴라 남편을 쫓아지 않았다면요.
평생 구원받기 힘들죠. 같이 왔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의 복음 받은 거 아닙니까?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은 세 가지 면에서 함께 해야 된다. 지 머리 떠올란 거. 응? 첫째 뭡니까? 육신과 함께 해야 된다. 응? 당신 몸, 당신 내 몸이 안 되죠. 그래서 안 된다. 두 번째는 마음이 함께 아파야 된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외톨이 혼자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응? 했긴 했죠, 혼자. 아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혼자 있는 거 보기 좋지 않아. 독처한 것이 좋지 않고 배피를 지어줬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 아닙니까? 18절 말씀이. 그래서 아담을 도와주는 아내 해와를 만들고 또 남편 된 아담도 자기 아내 해와를 도와주고 말이죠. 이게 부부 이신이 아니라 일신입니다. 이게 돈을 짜야 아담을 돕는 배필, 해와를 창조합니까? 예, 돕는 자, 예,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최고의 동역자가 뭡니까? 누굽니까? 부부야, 부부. 하나님을 하는데 최고의 동역자가 부부야. 남편이 장로면은 장로 사모 권사가 얼마나 폭폭됩니까? 장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아내가 협조해 줘야죠. 집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아내가 또 협조해 줘야죠. 자녀가 교회 나간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가 도와줘야 됩니다.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집안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들어와서 차근차근 쌓여야만 이게 눈에 보이고 또 집에 두면 위험하잖아. 도둑 들어올까봐. 그 은행에 맡깁니다. 통장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응? 무슨 일을 만나도 밥은 굶작이다. 그 믿는 거 아닙니까? 통장 보고서 말이죠. 그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자녀 교회 생활처럼 도와줄 때 그 재물을 모으는 것과 똑같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발전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의 눈물겨운 기도와 그 애쓰고 먹지 못하고 하나 앞에 헌금 바친 이 모든 것이 조합해서 이거 다 여러분들이 상부사조 다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부흥되는 거죠. 오늘 목사 때문에 전사 때문에 참 많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목사들과 전도사 직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 집사, 평신들까지 다 딸딸 뭉치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만한 교회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감자, 이거 감자. 초대교회 잘 아세요? 이 문서입니다. 초대교회 할 문서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카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부부 이상형이었다. 세상에 이런 부 없을 거예요. 이 성경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부 이름이 여섯 번이나 나온다는 게 이게 쉰 일입니까? 눈을 비비고 신부양을 찾아봐도 아굴라하고 브루스카밖에 없어. 그 중에 네 번은 부인의 이름이 먼저, 그리고 두 번은 남편의 이름. 대단한 분이죠. 응? 사도행전 18장 18, 26, 로마 16장 3절, 대문대후서 4장 19절 여자 이름이 네 번 나오고, 남편 이름은 사도행전 12장 18장 2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단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헌신적이지만 근데 내가 볼 때 차별이 없어요. 물론 네 번 여자가 나오고 두 번밖에 안 나오지만 남자가 이해해주고 남자가 협조해주고 남자가 도와주기 때문에 아내가 왔다 갔다 했지 남자가 이해하고 협조하지 못해보세요. 살림만 할래? 아니 하나님께서 새끼 남편 내 동지 치고 그래 교회가 살려고 할머니 그렇게 가르치냐? 이런 쌍 나 같으면 그럴 거야. 근데 내 성격이라든가 급한 거 볼 때 참 무던하다. 이게 협조 이해심이 없으니까 할 수 있을까 말이야. 근데 한 가지 놀란 것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건 유대인뿐만 로마 사람한테도 다 존경받는 분이야.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유명한 학자야 아볼로라는.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예수에 관해서 쫙 말씀해요. 말씀하니 결론이 뭐인 거니?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하라. 세례 요한은 세례만 한다. 근데 아굴라하고 브루스카 부부가 그 설교 시간에 들어왔어요. 아, 이 양반 참 훌륭한 지도자인데 야, 안 되겠다. 설교 마치자마자 제가 시작할 때 뵐게요. 하선 살살 꼬셔가지고 예,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굴라하고 브루스카가 그 유명한 알렉산드르의 그 아굴라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분이야. 성경에 능한 자라고 성경에. 자세히 들어와서 참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해놓고 근데 한 가지 좀 빠지게 있습니다. 뭐인데? 예수님에 관해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한테 성경 공부한 걸 쫙 말씀하니까 영원히 놀래가지고 나 이제부터 그렇게 해가자고. 그때부터 이 참 성경 말씀 볼 때 그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만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쳐가지고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다운시켰습니다. 다운시켰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찾으세요. 아, 예수 믿음 뭐 다 같이 1년자 복받아요. 예수 메시지 믿음 뭐합니까? 성경을 알죠?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차근차근히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은 말을 이기다고 했죠. 아굴라하고 브루스카 두 부부 만나지 않았으면 그 학자가 그렇게 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정말 훌륭합니다. 성경 많이 보시고 성경 공부하세요. 남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는 내가. 브루스카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정말 없지 못했지만 참 하나님같이 받들고 존경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볼 때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유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이들 부부는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이가 훈련시켰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두 부부죠. 그러니까 두 부부가 있는 곳에는 사도 바울 간증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목숨을 건 동역자를 찾아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볼 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아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 이 부부가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고 했죠.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핍박과 위험을 당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떠들어서 내가 했다? 날 목을 쳐라? 바울 신이 나가시죠. 빼돌려서. 참 죽게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구출하는 그 장면 보세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져서 모든 주변의 교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했다고 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거 숨기라고 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보니까나 나 이제 숨기지 않겠어. 나도 진 그런 신앙 가지고 내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감사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평안교 얘기는 야 사도신경 아니 성경들이 믿는데 뭐 이단이야?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평강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자기 목이라도 오늘 로마 16장 4절 있죠?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결단적인 위대한 초직 일관, 일사가고 수교정신 가지고 이래야만 끝날에 어떤 환난과 어떠한 어려운 역경이 닥친다 해도 낙심지 않고 천중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평강교회 천성도가 당회장 이하 당회원들 또 전도사 우리 목사님들 우리 통역자들 우리 평신도 이렇게까지 참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 같은 이러한 신앙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내 목이 뱅그랑 잘라질 전정 뛰어들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브리스가와 아굴라 신앙의 위대한 부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결심하는 그의 행동하는 그러한 위대한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일평당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만 원하시는 뜻을 살았다는 그러한 부부가 우리 평강교회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우리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부부의 이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알 수 없사오나 이 목숨이 붙어있는 상 복음을 위해서 변치 않는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평강교회를 위해서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드린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어 은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